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일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 읽기 이제 3일째입니다. 2022년 1월 3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벌써 정말 새로운 한 주를 새해 들고 시작하게 된것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것인데요. 오늘 월요일, 그첫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올한 해도 우리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또 사업장과 직장, 뭐 가정과 모든 부분에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계시기를 또 저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 분들, 얼굴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을 또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영적인 그런 친구가 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네, 또 세계가 하나가 될수 있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올한 해도 성경 일독하면서 더욱더 은혜 안에 든든히 설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뭐 이독, 삼독 또 4독, 제가 아는 장로님은 10독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4독을 했거든요. 이렇게 성경 읽기 영상 올리는 것까지 하면은요. 참 그게 은혜고,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또더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무엇보다 또 저희들에게 귀하고 참그 힘이 되고 놀라운 선물이라는 또 생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또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요. 정말 범사가 감사하고 또 범사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주권 안에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 어려운 지금 시기지만은, 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참 복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짜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오미크론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증상이, 감기 증상이 거의 오미크론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최대한 정말 사람 만나지 않고 집에서도 남편이랑 막내랑 거의 격리해서 지내고 그랬는데 오늘, 어제부터 거의 낫고요. 오늘 또 거의 컨디션이 좋은데 그래도 정말 이게 목소리랑 이런 거는 전에 평소보다가는 조금 아직은 달라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주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말씀 이렇게 함께 읽으며 영상으로 뵐수 있는 분들은 가까이 이렇게 뵐수 있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7장에는 이제 홍수, 8장에는 홍수가 그치는 부분, 또 9장에는 그리고 그 8장에 또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또 쌓는 부분도 나오고요. 9장에는 이제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또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까지 오늘 7, 8, 9장에 읽고요. 내일은 또 4장 읽으면서 10, 11, 12, 13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7, 8, 9장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그 선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해 주실 선물을 또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벌써 2022년 새해 들고 세 번째 날을 이렇게 화창하고 맑은 날 가운데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횟수로도 벌써 이렇게 여러 해를 아버지 지나서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2년 동안 저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평소와 다른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올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끝날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날이 있음을 또한 아버지 믿고 우리가 더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연약한 아버지 심정으로 또 욕심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7, 8, 9장 읽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또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노아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또 홍수를 그치게 하시고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으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 읽을 때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같이 그럼 7장 읽겠습니다. 이제 7장에는 홍수 부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고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8장입니다. 홍수가 그치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이거 아직 덜 났는 거네. 기침이 났네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1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오리가 보였더라.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함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3절 601년 첫 달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와 그 아들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제 10장부터 내일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내일 10장에 나오고요. 오늘은 노아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은 부분까지 9장 읽었습니다. 와, 노아가 정말 950세까지 살았는 거 참 놀랍네요. 예, 홍수 때 살아남은 그 8명의 노아 가족, 그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이 펼쳐지고 오늘 지금 우리인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건 참 하나님의 그 놀란 섭리고 또 구원의 계획 안에 또 저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내일은 4장 읽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10, 11, 12, 13장까지 4장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토에는 너무도 화창하고 예쁜 날씨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다 코로나로 우리가 새해 가운데도 이렇게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될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또 기쁘게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오늘 범사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내일도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